두 손이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온 강요한 판사.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나 소름돋는 이곳. 어릴 적 자신의 집과 너무나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나만의 인생샷까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설마 요한 굿즈 수집가? 그때 굿즈 수집가의 정체는 바로 아직도 너무나 많은 베일에 가려진 그녀. 여전히 이쁘네. 여전히? 정선아 이사는 요한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설마 너 안녕 도련님. 설마 정이사와 강요한은 어릴 적 이루어질 수 없었던 도련님과 메이드의 관계? 언제까지 하려고. 악마판사 5회 6회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날의 화재사건 악몽에 시달리는 강요한. 형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일지 아니면 정말 시청자를 제외한 등장인물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형을 죽인 죄책감 때문일지. 악몽이라도 꾼 겁니까? 오직 요한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네, 어서내지만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분한테 이해 따윈 필요 없고 선택하지. 선택? 내 앞을 막아 설지, 내 곁에 설지. 가오는 요한의 이야기가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 강요한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잖아. 기부약정 취소시킨 건 형 재산을 노린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강요한이 말한 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나라도 당장 취소시킬 거야. 그딴 쓰레기들한테 기부한 거. 한편 자신의 야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차경이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강요한에 이어 민심을 잡으려는 그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또 있을까요? 위기를 거꾸로 읽으면 무엇이죠? 기회입니다. 아무 뜻도 아닙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뭐 준비해놓은 거라도 있는 얼굴이야. 역시. 재단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한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이죠. 이번 폐암건에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21세기에 너무 야만적인 건 아닌가 하는.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벌입니다. 대중은 변덕스럽다. 정의사는 사진을 조작해 강요한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게 되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몸통부터 치자. 요한은 차경희 장관을 뒤에서 돕는 조력자를 찾아내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다음 시범 재판 타겟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다른 사건을 합시다. 다른 사건이라면? 꼭 하고픈 사건이 있답디다. 검찰 쪽에서. 그렇습니까? 시범 재판이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차경희는 재판까지 이용해 자신의 신뢰도를 단단히 굳히려 하는데. 판사님들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권력자 대신 연예인이라. 연예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일삼아온 피고인. 재판마다 파격적인 판결을 해온 강요한을 보고 이번엔 검찰 쪽에서 파격적인 구형을 던지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성충동 제거 치료 명령을 신청합니다. 성충동 제거라면 뭐요? 이거 놀랐군요.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신청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충격과 공포의 형벌을 요청한 검찰 측. 이 계획 뒤에는 그녀, 바로 정선아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력자의 그림자를 밟게 된 요한. 그러다 강요한이가 진짜 그렇게 판결을 하면. 아까 아드님 사진 뜰 때 반응 보셨죠? 상상할 때 속 시원한 거랑 진짜 그 꼴을 보는 건 달라요. 그렇다고 반대하면 실망하겠죠? 강요한 판사도 다를 게 없구나. 이건 양념을 먹을지 후라이드를 먹을지 급의 어려운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은 판세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데. 뭐요? 안심하세요. 설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설마 너무하는데. 또다시 시작된 악마 판사의 연기. 액션! 날 괴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익숙하긴 한데 너의 그 얼굴로 나를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 간다! 됐어! 감 좋아! 느낌 좋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면 흔들린다. 그런데 반격기를 시전한 김가온 판사. 센 척하지 말아요. 피해자보다 괴물이 낫다 이겁니까? 자기 상처를 인정할 용기도 없는 주제.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네요. 사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가온에게도 중요했습니다. 가온도 엄연한 시범재판부의 판사이기 때문이죠. 선택해야 될 거다. 선택하지. 내 앞을 막아설지 내 곁에 설지. 한편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니들 가해 준비했냐? 옳지. 나 솔직히 이번 재판 볼 것도 없다고 봐. 요한이 형이 잘라버릴 거니까. 저런 새끼들만. 그렇게 김가온, 아니 다가온 재판당에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요청을 지지하게 되고 이제 요한의 판결만을 기다리는데. 선고하겠습니다. 남사건 피고인. 예.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결국 정선아 이사의 계획대로 국민의 실망을 받게 되는 강요한 판사. 요한은 정말 괴물, 악마가 아닌 건가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아버님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디 있어서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거기도 이쁘게 해줄게. 꿈입니다. 아무튼 강요한의 진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다만! 다만? 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상습 성범죄자 교도소입니다. 양국 사법부가 특별히 MOU를 맺고 앞으로 성범죄 처벌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을 미국의 악명 높은 특별교도소로 보내게 되면서 가석방으로 나오려는 꼼수는 물론 잔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잠재워버립니다.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를 고르라고 했더니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총 두 마리를 시켜버린 낙마판사. 그렇게 정순아 이사는 점점 더 요한이 거슬리고. 도련님, 이런 게 왔습니다. 사회적 무책임재단은 요한에게 조용히 만남을 요청하는데. 요한을 잡아온 인물은 다름 아닌 정선아 이사. 그런데 두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이쁘네. 그렇게 요한의 귀에 습기를 차게 만들더니 정선아는 주저없이 요한에게 다가가. 한편 단 하루도 외박하지 않던 요한이 돌아오지 않자 엘리아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실은 너도 요한이 좋은 거 아니야? 뭐? 아줌마한테 못 들었어? 자기를 좋아하던 하녀를 2층에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그 하녀가 바로 정선아 이사였습니다. 벌었으면 전화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무거나 손대는 바람. 어머 도련님, 이제야 겨우 알아봐주는 거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던 요한에게 다가온 또 다른 한 사람, 지금의 정선아 이사였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도련님, 제가 준비해봤어요. 회장님 안 계실 때는 좀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망받드릴게요. 어릴 적 요한의 집에서 일했던 선아는 요한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요한은 선아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 네. 그럼 여기서 뛰어낼 수 있어? 네. 날 위해 그럴 수 있어? 이 사건이 이 집 사람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요한에게 보였던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했어. 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어이없네. 네가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였을 텐데. 하지만 요한만이 알고 있는 진실. 나라면 그러지 않겠어. 도련님. 들키면 좋게 끝나지 않을 거야. 지금 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남의 것을 탐냈던 정선아. 선아는 요한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훔치고 있었습니다. 요새 자꾸 뭐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요한 도련님이 요즘 자꾸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세요. 요한은 선아가 자신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아의 도둑질은 선을 넘게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형 엄마가 남긴 유품이야. 그걸 손대면 내가 본 걸 다 얘기할 거야. 하지만 선아의 도둑질은 멈추지 않게 됐고 결국 어머니의 유품까지 손을 대게 됐고. 하지만 이마저도 전부 알고 있었던 킹요한. 정선아는 자신의 도둑질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응? 그랬었나? 도련님 기억력 좋다. 진짜 똑똑해. 그렇게 요한은 재단의 진짜 주인이 그녀임을 직감합니다. 그럼 이젠 재단에서 하녀 노릇하며 좀 도둑질하는 건가? 그렇다면 진짜 요한은 악마가 아니잖아요. 왜 요한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기부약정 취소 신청서 최초 작성 날짜가 불나기 일주일 전이야. 요한은 악마답게 경고합니다. 그냥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이는 게 나을 텐데. 전 그런 식이면 협박은 의미 없어. 나한텐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까. 그래? 뭐야, 지가 맞은 줄 알겠네. 정선아 이사는 이번에도 요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고? 그런 인간은 없어. 한편 요한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엘리아를 위해 가오는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엘리아! 둘이 무슨 사이예요? 친구예요? 네. 그 시각 요한은 엘리아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말하시죠, 판사님. 이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누구든. 과연 요한이 엘리아를 과잉 보호하는 이유는 형의 유언 때문일지 아니면 엘리아가 자신이 범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있어서일지. 정선아 이사는 강요한에게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도련님도 진짜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신지 좀 알아봐야겠네. 다음날 계속해서 똑같은 바이크가 가온 주변을 맴돌고. 야. 가온은 요한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하란 대로 김가온 눈에 띄긴 했는데 굳이 이래야 돼? 씨앗을 뿌리는 거야.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싹을 틔우면 무럭무럭 자라기 마련이거든. 재밌잖아. 그렇게 정순아 이사의 계획대로 요한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수연은 요한이 증인을 매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전 박사님, 공장 폐쇄 관리나 안 하고 뭐 하시나? 성가신 여자네. 어떻게 할까요? 실행해. 네. 이게 우연인가? 요한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된 수연. 결국 가온도 요한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연이를 건드려? 수연이! 이렇게 서로를 향하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이 수연을 따라다니며 찍었던 사진을 증거로 요한이 증인을 매수했다며 언론에 흘리는 정의사. 재판장 강요한 판사가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수고했어. 요즘 나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확 제 노동청에 고발해버린다. 뭘 얼마나 했다고 지랄이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뭘 해결해? 당장 사표부터 내. 박 회장님 어쩌나? 광고 안 판됐다 그러지 않았나? 아, 무대 올라갈 광대들은 많아요. 그렇게 권력의 실세 모두가 요한의 목을 조여오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겠다는 요한은 시범 재판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 제가 폐수 유출 사건의 증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혹은 전부 사실입니다. 와, 이럴 줄 알았어. 저게 사실이라면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고몽의 리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판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반격의 소화기 울렸다. 공장에 진다. 내부 고발자가 되어 길거리에 남게 된 자신을 뒤에서 몰래 금전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안전박사의 발언으로 강요한을 향한 비난은 180도 바뀌게 되고.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입금 일자는 전부 제가 해고된 후입니다. 그렇게 강요한 판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역시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던 강요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요한의 진짜 계획. 힘 있는 자들이 은폐하고 있는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강요한은 정선아가 그랬던 것처럼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사회적 책임재단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 책임재단의 꿈터진 사업. 하지만 사업 자금이 엉뚱한 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끝없이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 그리고 이번에도 각자 살기 바쁜 그들에게 배틀로얄 전쟁을 선포한 악마 판사. 재미라도 있어야지. 어차피 벼랑 끝에 쓴 거라면. 긴장한 것 같은데? 내가 해결하겠네.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잖아요. 분열. 우선 흔들어놔야지.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겁니다. 이건 전쟁이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서주셨습니다. 김강호 판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네 부모를 죽인 그 사기꾼에 대한 법의 심판이 아주 감동적이었나 봐.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야? 내가 미쳐 날뛰기라도 바라는 거야? 아, 사실 어릴 적 수현이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야 지금. 매일 쌈박질만 하고 다니던 가훈을 위해서입니다. 성적이 또 올랐네? 꼭 경찰대 가야 되겠니? 쌤, 저 거기 꼭 가야 돼요. 왜? 누구 하나 꼭 빼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걔 하나만큼은 제가 어떻게... 와우! 근데 가훈은 판사가 되었다? 와우! 그리고 엘리아는 엘리트 중 초엘리트라는 사실... 근데 엘리아는 종일 자네요? 오늘 토요일 때 자요. 나도 그동안 잠이 좀 부족했을 거야. 왜요? 미국 교도소 다 뒤져서 적당한 데 찾아내고 목소리 변조해가면서 주 법무부랑 협의한 게 누굴 것 같아. 네? 참고로 엘리아는 16살이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장학생입니다. 학교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까지 있는 엘리아 홀? 그리고 가훈이 해주는 밥을 좋아합니다. 꾸리가 웃고 있다. 뭐래? 뭐야 그 불쾌한 표정? 아니 그냥 신기해서. 뭐가 신기한데? 왜 그렇게 아련하게 부실까? 아 내가 언제? 빨리 오라니까! 아 네! 아 네! 아 진짜 죽는다! 또한 이 가족이 충격적인 건 엘리아는 한식을 싫어하고 유아는 그냥 맛을 모르는데. 맛을 진짜 모르나 봐요. 이게 뭐죠? 이 집에 안 어울리는 이 생소한 단란함 뭐죠? 도련님, 제가 한 음식에 손도 안 대시면서. 아주머니